아빠 빼고 아빠 뺀 남자. 저는 돼요 지금. 아니 아빠 뺀 남자. 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아니 크리스마스 언니를 만나는 것보다 낫잖아. 아니 근데 왜 남자랑 단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? 아 남자랑 나 무조건 크리스마스. 아니 근데 작년에 남자들 수두룩이랑 여자랑 수두룩 있었잖아요. 아니 근데 그거 작년이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어. 작년에 이벤트. 재작년 단둘이 있었어? 남자랑 단둘이. 단둘이 뻥둘이야. 단둘이 어디 좋은데 가가지고 막 응, 하고 그랬어. 와 야. 아니 그래서 너네 둘이 크리스마스 날 뭐 한다고? 야 근데 나 저희 라이브 방송 때 참여해주면 되냐? 그럼 라이브 방송 같이 하실래?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둘이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? 아니, 어떻게 근데 그러지? 구독자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날은 무조건 남자랑 보내야 된다. 아, 아니 아니 미모의 척이야. 아 단둘이 보낸 척 하고 있어. 나 뭐야 언니 뭐 했어? 나 재작년에 나 남자랑 있었어. 기억 안 나. 아니 할 말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래. 진짜 기억이 안 난다.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? 그 뭐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뭐 고구마 먹었어. 아 나 할머니 아니야. 나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내 자존심 있어서 할머니랑은 안 있어. 그러니까 뭐 그 다음 2분 날까지는 할머니랑 있어. 아 뭐 했는데 그래서?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. 아까 다 크리스마스 날 할 거 없는 거야. 진짜 근데 그거 들었어. 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있는데? 나 남자랑 있어. 아니 막 뭐 약속 잡았어요? 잡았어. 아 웃기네. 남자랑 나 그 바닷가 앞에서 뺄 거야 베란다. 반응이 더 웃겨. 너 칠증이래. 그게 아니라 베란다에 살 거야. 바람을 얘기하지 말라고. 아니 한다고. 뭘 알아? 바람이잖아. 해봤어? 베란다에서? 베란다에서 베란다 말고 딴 데서 해봤어. 안 궁금해. 뭐야 안 궁금해. 그러면 목표 하나씩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건지. 저는 그러면 저도 아, 둘이 이번에 찢어서 봐. 저는 아이, 그러면 저는 호텔에서 잭스바리 한번 때리겠습니다. 잭스바리 뭐야? 잭스. 아 왜 이래요? 야 나는 레트로한 거 좋아해. 나는 그냥 난 이런 거 좋아해. SEX 난 그런 거 좋아해. 저도 무조건 남자랑은 무조건 둘이서 보낼 거예요. 저는 언니처럼 뭐 그렇게 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있는 거를 말하지 않고 전 단둘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단둘이 뭐 할 건데? 아 X세요 좋아.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그 날이 X를 제일 많이 하는 거. 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럼. 제일 많이 한다. 거의 월드컵이야 그거? 온갖 그 놀러가면 그 강릉 그 펜션 숙소에서 다들 이렇게 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날이야. 약간 추정되는 날이 7월 7석처럼 약간 그런 날이구나. 여기 할 거야? 아니 잠깐 썩은 난자 썩은 난자 난자 얼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날은 안 돼. 뭐 할 건데? 나도 준비할게. 뭘 준비할 건데? 택시산타하고 극장 준비할게. 극장 준비하고 할머니 앞에서 춤추고. 아니 저 나도 남자랑 할래. 우리 예능이 하는 거 봐. 정원아 스케줄표 정원아 공방년은 남자 있는 척 하는 거 봐. 어머 남자는 얼리러 가세요. 아니 택시산타가 야 이거 산다. 뭐? 어? 진짜로. 아, 너가 되게 뭔데? 네가 뭔데? 아니, 제가 조금 더 위죠. 뭐가 위야? 크다 더 크다고? 아니 뭐든 그냥 어떤 게?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. 일단 뭐 눈 아 눈은 돈 들인 눈. 제가 돈 들인 눈. 돈 들인 눈. 와 돈을 왜 쓰는 거야 여기서? 아, 어, 좋다 여기 좋다 이거. 나 가능 나 가능. 뭐가 가능해? 뭐가 가능해? 나도 가능.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징그러우니까. 왠지 미지는 경찰 섹시 쌍자 보기 같은 느낌. 뭔지 알아요? 약간 멍쟁이 같은 거네. 저는 거기서도 때리고 있을 거예요. 너가 넣는 거야 뭐야? 예? 제가 왜 넣어요? 제가 왜 넣어요? 미지 몰라. 근데 많은 걸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또 둘이 있는 거야? 야 너 왜 취했어? 아 안 취했어. 저희 크리스마스인데 결국은 안녕하세요. 저는 태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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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저는 언니처럼 뭐 그렇게 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있는 거를 말하지 않고 전 단둘이 있을 거예요. 11시 57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피크잖아요 여러분들. 지금 바로 전화를 걸겠습니다. 지금 자거나 아니면 있는 척 하느라 바빠요. 지영 선배 한번 전화해보고 수빈 선배 뭐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춥다. 왜 이런 여기서 받았다. 야 잠깐만. 뭐야? 언니 어디에요? 어머. 아니, 나 지금 차 아닌데. 잠깐. 야 카잭스 소리 크게 해봐. 야 잠깐만 이거 왜 전화했는데. 근데 언니 어딘데요? 카잭스 하고 있어요. 옆에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봐서 보여주세요.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방금 집에 도착했고. 뭐 하다가? 왜 그걸 얘기해야 돼?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남자랑 보낸다고 했잖아요. 남자랑 잠깐 조용해. 자기야 조용해. 죄송한데 옆에서 숨소리도 안 들려요. 뭐라고? 자기야 조용해. 얘기하지 마. 아무 얘기도 하지 마. 고라니 소리 들리는데. 왜 전화했어 이 시간에? 아니, 오늘 뭐 했어요 언니? 좀 바빴는데 왜? 아니 뭐. 아니 보조석 한 번만 비춰주세요. 보조석 한 번만. 진짜 한 번만. 자기 나와도 돼? 오늘 뭐했? 어머 아무도 어떡해. 내렸어. 좀 아까 방금 먼저 내려가서 집에 들어가 있지. 선배님 이제 필요 없어요. 알았으니까 그냥 끝낼게요. 나 오늘 바빴어. 오늘 뭐했어? 나 오늘 데이트했어. 뭐 하면서요? 여기 갔다 안 된다. 교원고 가서 다이어리 샀어. 혼자요? 아니 애인이랑. 야 이게 진짜 너무 안쓰러워. 수빈한테 전화했어 안 했어? 이제 할 거예요. 아 근데 수빈 선배 뭐 한대요? 걔도 집에 있을걸? 있는 척해. 걔 있는 척 할걸?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넷이 파티나 여는 게 낫지 않아? 그러니까요. 근데 너네 둘은 뭐 하는데? 나 근데 솔직히 나 오늘 되게 바빴어. 나 아바타 보고 왔거든? 누구랑요? 아 그냥 애인이. 야 존나 웃기다 진짜. 그냥 끊어. 아니 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의 40대 50대들이 얘기하는 거야. 까마귀야. 야 나비족. 죄송한데 오늘 나 오늘 좀 꾸몄는데 여기 스티치 넣었는데. 모자이크 할 필요도 없어. 왜냐면 노딱이 안 걸리거든. 안녕해서 강아지들이랑 잘 보내세요. 안녕. 알겠어. 너네 잘 보내 둘이서. 남자도 있어. 한 몇 명 있고. 언니 여기 올래요? 어딘데? 나 지금 운전해서 당장 갈게. 잠깐만. 야 진짜 올 것 같아. 야 괜히 왔다가 분위기 망친다. 너네 집으로 가면 돼? 아니요. 안녕히 계세요. 이발. 25일 지금 넘어갔습니다. 12시입니다. 딱 정각입니다. 와 안 봤는데. 진짜 이 정도면은 안 받는 거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. 이 정도면 아니, 받을까? 어? 선배님 뭐 하세요? 선배님! 안 받았어. 뭐 하세요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.